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아나운서 용경빈입니다. 비대면 면접을 제가 오늘 직접 한번 먼저 치러 보려고 하는데요. 두 학교, 경희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 입학 사정관 분들께서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경희대학교 비대면 면접부터 제가 한번 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면접 진행할 텐데요. 네. 질문을 하나 던졌을 때그 전체적인 어떤 상황까지 다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핵심적인 어떤 답변은 굉장히 늦게 나오거나 뭐 이런 그 시간적인 어떤 남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갈래식으로 먼저 그 행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부연적으로 그 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학생 입장에서도 화면으로만 접하게 되다 보니까 면접위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못 듣는 건 아닌지 피드백을 좀 없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고 실제 면접과 동일하게 면접위원들이 학생의 말을 경청하고 있고 네, 잘 듣고 있으니까 그점 너무 염려하지 말고 편하게 네, 면접 준비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두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남은 입학 전형들 잘또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포항공과대학의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역시 비대면 면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면접번호 11A01 지원자 맞죠? 신분 확인을 위해서 예? 수험표에 아, 예, 이름은 수험표 여기 가리시고요. 준비했습니다. 사진만 보여서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이름은 가리셔야 되는데. 아, 이름을 가려야 되는군요. 네, 좋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10분 동안 면접을 할 예정이에요. 면접 중에 이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전화로, 영상통화로 연결을 해서 면접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원자가 준비가 안된 답변을 받았을 때 당황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아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입니다만은 잠시 시간을 주시면 조금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면접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답변을 할 때는 이 요약을 잘해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답변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 본인을 어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 너무 있겠네요.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만 하라는 얘기는 아, 아니고요. 예.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약간씩 끊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선 랜보다는 유선 랜으로 저희가 접속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면접을 할 때는 이어폰,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쓰시면 훨씬 깨끗하게 이제 자신의 목소리도 들어가고 또 하울링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화면이 조금 명확하게 안 보인다는 것보다는 소리가 잘 들리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얘기가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혼자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간이 좀 지나치게 어두울 때가 있어요. 어둡고 아니면 조명이 뒤쪽에 있거나 하면은 본인은 얼굴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제 지원자의 표정이라던가 이제 말하는 이제 모습 이런 것도 다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좀, 예,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영상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험생 여러분. 포스텍에 입학 처장님께서 이번 비대면 면접을 모두 마무리를 하신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규 입학 처장님, 안녕하세요? 비대면 면접의 특성상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문제나 답이 있는 문제를 물어보기보다는 자기소개서와 학생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에 있는 수험생 개개인에 맞는 질문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수험생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벼운 질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심도 있는 질문으로 면접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형화된 답변보다는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 자기 자신의 평소의 생각을 조리 있게 얘기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면접을 모두 마치고 나왔는데요. 야, 확실히 면접이라는 건 사람에게 진을 빼놓는 일인 건 확 분명하네요. 하지만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면접이고 시험이긴 한데 여러분들을 평가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고 걱정하고 저처럼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언니와 또는 뭐 친한 친구와 나눈다는 생각으로 조금 임해보시면 마음가짐이라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확실히 비대면이다 보니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무엇보다 잘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끊기고 이런 환경들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유선 연결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둘째로 이어폰 같은 것들을 마이크 달린 이어폰을 활용해서 소리가 깨끗하게 상대방이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번 비대면을 치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비대면 면접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굉장히 떨리실 거예요. 근데 그 떨림을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안 떨리는 사람은 없고요. 누구나 떨린다. 이 떨림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걸 먼저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조금 수월하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모든 걸 암기하기보다는 반드시 키워드들만 외워서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얘기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인사를 잘 하자입니다. 인사는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인사는 상대방의 마음 문에 똑똑똑하고 노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 하나만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지게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인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첫인상은 이 순간 심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메라 울렁증이라고 하죠. 눈을 자꾸 피하게 되고 제대로 카메라를 마주하기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요. 일단은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눈을 바라보고 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내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기소개서 쓰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시죠? 걱정도 많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자기소개서는 내가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덫입니다.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이 덫에 걸리게끔 하시고 내가 놓은 덫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 선생님 저한테 이거 물어봐 주세요 라고 덫을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놓은 덫을 잘 풀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해드린 이 네 가지 팁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비대면 면접 꼭 성공적으로 후회 없이 잘 치러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